안 돼! 역사 속으로 살아야지. 유남 주소, 유남 남이면 돼. 제발 가지마, 가지마!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토요일날 아침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저 보호망 월화수목금금금 항상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한주 또 9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유사암 축소 때문에 정말 불티나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네, 왜냐면 유사암 축소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20대, 30대, 40대의 암 발생률 부동의 1위인 갑상선암 또는 우리 제자리암 아니면은 뭐 경계성 용량, 기타 피부암 이 모든 게 포함이 되는 유사암 진단비가 웬일이야, 웬일. 유사암 진단비가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9월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저 보호망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때문에 유사암 축소 이 부분들을 아주 많이 가져가시라는 거죠. 앞으로 전설이 될 유사암 진단비 저번 달에 한번 변동이 되었고 축소가 되었잖아요. 이번 달 역시 유사암 진단비가 또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가입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2015년 전에는 유사암 진단비가요. 일반암에 비해 10%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많은 설계사분들은 저 보호망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2016년, 17년도부터 유사암 진단비가 따로 빠지면서 일단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됐다가 작년에 서로 과다 경쟁하면서 2,000만 원, 3,000만 원 혹은 5,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긴 했죠.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너무 무리수를 둔다, 과다 경쟁을 하는 거고 소외감, 유사암은 실제 병원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가 이제 8월달, 9월달 대대적으로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고요. 10월 1일부터는 일반암 대비 20%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높은 한도의 유사암 진단비 얼른 가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설계사분들 그리고 보험을 아시는 분들은 유사암 진단비 5천만원, 1억, 1억 5천만원 정말 많이 가입했어요. 저 보험왕 또한 1억 이상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을 했는데요. 요런 부분들 일단은 지금이라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고 얼른 막차 타시길 바랄게요. 또한 일단은 어린이 보험이죠. 30세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 혹은 어른이 보험에서 일단은 유사암 납입 면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성인 보험은 유사암 납입 면제가 보장이 안 되는데요. 어린이 보험 30세 전까지는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20살, 30살도 아직 어린이랍니다. 납입 면제가 되면 진단금 받고 나중에 차후에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데요. 10월달부터는 유사암 납입 면제가 없어지면은 아무래도 유사암 진단받은 것도 억울하고 싶는데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최대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9월달 일단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9월달 안으로 유사암 납입 면제도 얼른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엄청난 파장이고요. 나중에 6개월이나 1년 이후에는 앞으로 전설이 될 보험 미리 찜찜 해둘게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 납입 면제와 더불어서 유사암 축소 이런 부분들 무조건 아주 많이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보호망도 토요일날 출근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기존에 가입 못하셨던 분들 아니면 평일날 전문직에 종사하신 분들 정말 바빠서 이제 보험 쪽에 손 못 대신 분들 저 보호망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은 저 보호망이 꼼꼼히 비교해서 재무설계, 증권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보완할 부분들은 채워드리고 또 쓸데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통해서 이제 통장에 구멍을 막도록 저 보호망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 쓸 거고요. 초심을 잊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고 고객 입장에서 보험회사 맞서 싸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 보호망만 믿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